자,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그죠? 그 해제권의 행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책 494페이지에 해제권 행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제권 행사는 그죠? 여러분 첫째 해제권자가 의사표시했다. 상대방이 도달하면 해제 의사표시로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 도달주의다. 해제권 행사 도달주의 두 번째 불료식 행위다.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구두로도 가능하고 요즘 이건 뭐 카톡으로 할수 있으면 그럼 카톡으로 했으면 딱본 건지 안 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어쨌든 첫 번째 도달주의 두 번째 불료식 행위다, 그죠? 불료식 행위다.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고 전화라도 해도 된다. 단지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 그죠? 녹음해놓거나.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3, 4, 5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여러분, 조건, 기한 못 붙입니다. 자, 해제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 이건 붙일 수 없다, 하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원래 법정 해제는 상당 기간 최고하고 나서, 최고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은 해제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해제권이 발생하고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요 최고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최고 기간 내에 너가 이행 안 하면은, 그다음부터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해야 되는데,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다음에 여러분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 해제 조건이죠. 근데 그 최고 기간 안에 너가 이행 안 하면 내가 당연히 해제한 것으로 하겠다. 의사표시 없이 해제한 거로 하겠다 하는 정지 조건. 무슨 조건? 정지 조건. 그죠? 무슨 조건? 정지 조건을 하는 해제 의사표시는 그대로 뭐다? 유효하다 하는 거꼭 기억합니다. 3번 잘립니다. 다시 3번은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 하는 거. 그러나 최고 기간 내에 이행 안 하면은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다? 유효. 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도달하면은 뭐할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하는 거. 도달주의인데,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데, 근데 도달하여도,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하자, 차고, 사기, 강박이 있으면은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다시 합니다. 도달하면은 철회할 수 없는데, 도달하여도 하자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앞 시간에도 했잖아요. 해제권자 당사자가 여러 명이다. 그 해제권의 불가분성이라 하는데, 이 불가분성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하는 거. 자, 그래서 당사자가 몇인 이상인 경우, 2인 이상인 경우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래서 행사는 전원이 하여야 하고, 근데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해도 관계없고, 일단 모두에게 도달하여야 해제 효력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소멸은 몇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다른 사람은 해제 못한다 하는 거. 1인이 소멸하면은 쉽게 소멸한다. 그래서 여러분 요 다섯 개를 그냥 거의 기억하다시피 암기하고 있으면 해제권 행사 나오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개니까 오지선다잉에서 한개 살짝 바꿔서 잘 출제한단 말이죠. 자, 1. 도달주의 2. 불료시행이 3번부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댔죠. 조건 기한 못 붙이는데 최고하면서 최고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은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하는 조건, 즉 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다? 유효.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근데 도달하여도 하자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해제권의 불가분성,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겠는데, 자, 요거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럼 원래는 행사는 전원해야 되죠. 근데 한 사람은 미국, 한 사람은 한국, 한 사람은 일본, 한 사람은 베트남 이렇게 여러 당사자가 여러 명인데. 각각 사는 곳이 다르다 할 때는 해제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이렇게 했을 때 처음 계약할 때 우리가 이 갑이 미국에 있는 갑이 대표자로서 해제하면은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해제권의 행사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하다, 그죠? 행사 다섯 개 기억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행사도 중요하지만 요 효과를 가지고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효과는 뭐 사법시험에도 출제하고, 변호사 시험에도 출제하고, 중개사에도 시험 출제하고,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자, 요것도 효과도 다섯 개인데, 1번 소급표. 자, 그러면 주로 1번,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자, 갑의 집을 을에게 매매 계약해서 을 앞으로 등기까지 했습니다. 자, 등기까지 했단 말이죠. 근데 을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제가 됐다. 등기 언제 복귀하냐면 즉시 복귀합니다. 그러면 자, 당사자가 두 명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을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해제했다. 등기 언제 복귀했다? 즉시. 그럼 말소 등기는 방위 제거다. 그죠? 그래서 요거 판례 즉시 복귀한다. 그럼 등기부상에는 을 앞으로 돼 있어도 누가 소유자다? 갑, 뭐 해제하고 난 뒤에는. 자, 근데 자,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난 뒤에 다시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까지 팔고 난 뒤에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해제하게 됐단 말이죠. 뭐 하게 됐다? 해제하게 됐다. 그럼 자, 어쨌든 이 등기는 즉시 복귀하는데 그러면 요 병도 원래 복귀해야 정상이다 말이죠. 그럼 을이 복귀하면 을은 무권리자가 되잖아요. 그럼 병은 무권리자로부터 등기된 게 돼서 역시 병도 복귀해야 되지만 우리 548조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이미 제3자에 넘어갔을 때 제3자는 그 등기는 그대로 마다 유효하게 한다 하는 거죠. 이걸 무슨 안전이라고 합니까? 거래 안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복귀하지 않고 을이 복귀해도 병은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면 물권유, 뭐된 자, 등기된 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는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 하는 거. 어리 해제가 돼가 복귀해도. 자, 근데 요 물권유도 두 개입니다. 해제 전에 물권유를 취득한 제3자. 물권유를 취득한 물권유 제3자는 선악불문. 선악불문하고 유효. 그 다음에 해제 후. 후 말소 등기 전에 선의의 물권유, 말소 등기 전에 선의의 물권유, 제3자, 물권유, 제3자는 그대로 보호한다 하는 거, 복귀하지 않는다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권은 무조건 복귀합니다. 채권은 뭐, 을이든 병이든 무조건 복귀한다 하는 거. 그래서 요 548조 해제가 됐다더라도, 갑과 을의 관계가 해제됐다더라도, 보호받는 물권유는 제3자는 물권유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물권유는 등기된 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 하는 거. 됐습니까? 548조 제3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합니다. 출제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상회복. 선악불문, 잘못불문,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모든 게 하고. 자, 원칙 원물 상한이고,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가격 상한, 금전 반환 시는 받은 날로부터입니다.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서 가산한다 하는 거. 됐습니까? 자, 선악불문, 잘못불문, 뭐, 과실불문 하고,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고, 해제, 이 원상회복하고 나서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 조문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별도로 꼭 기억합니다. 그럼 이런 해제 효과는 동시행.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그죠? 자,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수.
살고 있는 집을 매수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게 되면은 자기가 소유자가 되면서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임차권은 혼동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했는데 근데 이제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게 매매 계약이 뭐 해제가 돼서 다시 소유권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매도인에게 복귀합니다. 그러면 매수인인 임차인 매수인의 임차권은 소멸한 임차권은 다시 뭐 한다? 살아난다 하는가? 되겠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원칙 해제의 소급표 548조 제3자 보험 물권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원상회복 원칙 원물 상한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가격 상한인데 가격도 뭐 해제 당시의 가격 다시 합니다. 원칙 원물 상한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가격 상한 가격은 해제 당시의 가격 금전 반환 시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인다? 이자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함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는 하면 안 되고 함께 손해배상 해제 효과와 동시행 소멸한 권리는 부활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거 기억하고 물권유는 두 개입니다. 해제 전에 물권유는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물권은 서류의 물권유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챙겨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496페이지 뭐 그런 데 있죠 그죠 496페이지 497페이지 498페이지 499페이지 그죠? 그다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여기는 문제가 많이 없는데 그죠? 막 그런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하는 거. 요 500페이지 문제는 아까 풀었기 때문에 그죠? 뭐 자 그다음에 해제권의 소멸인데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은 여러분 499페이지에 있죠. 여러분 다 네 개나 다섯 개가 있거나 두부류.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두부류. 그다음에 네 개, 다섯 개 있는 거는 무조건 기억 숙지해야 됩니다. 쉽게 하면 암기. 그러니까 암기하니까 뭐 선생님은 무조건 암기해라 하더라. 이렇게 또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에 가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해제권 소멸도 다섯 개인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그, 응? 채무자가 상대방이 채무자입니다. 자, 상대방 채무자가 위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해제권자가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하기 전에, 뭐 하기 전에?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해제권자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합니다. 해제권자의 해제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해제권자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고 해제권 소멸하고 두 번째 해제권자의 포기. 특히 여러 명일 때, 여러 명일 경우, 매도인이 포기하면은 1인이 포기하면은 소멸은 쉽게 1인이 포기해갖고 소멸했다. 1인이 포기하면 전원이 행사할 수 없다. 소멸한다 하는 거. 그다음에 해제권은 형성권 제척 기간 몇 년? 10년. 자, 요것도 잘 됩니다.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자,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야, 너가 최고할 건지 아니 해제할 건지 아니 빨리 확답해라 라고 최고했더니 해제권자의 확답을 받지 못했다. 받지 못한 경우는 해제권 소멸한다 하는 거. 해제권자의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자는 상대방이 받지 못하면은 해제권자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거. 그다음에 자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귀책사유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 멸실, 됐으면 훼손, 멸실, 발언할 수 없게 된 때는 해제권자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거 다섯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은 그죠? 다시 정리하면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의 효과, 해제권의 소멸. 다섯 개.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좋다. 그죠? 시험 문제 굉장히 좋은데. 행사는 1.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큰 A4 용지나 이런 데 띄엄띄엄 해가지고 한번 적어놔. 그래서 적어갖고 외우면 굉장히 잘 외워집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그것만 들고 가면 되죠. 1. 도달주의. 2. 분류식 행위. 3.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다. 근데 최고. 기간 내에 최고하면서 최고 기간 내에 이행 안 하면은 됐습니까? 최고 기간 내에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의사표시 안 해도 해제하는 걸 하겠다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무슨 조건? 정지 조건으로 하는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 조건은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됐습니까? 자,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다. 도달하면 철회 못한다. 근데 도달하여도 하자를 이유로 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불가분석. 불가분성은 몇 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이것도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하고 뭐 기억돼 있어야 됩니다. 기억 안 된 상태에서 문제 푼다. 안 풀립니다. 어떤 사람 뭐 문제 안 풀립니다. 물어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보다. 1. 소급표. 548조 제3자 보호. 제3자 보호 이건 무슨 유? 물권유. 물권유는 몇 개입니까? 3개. 등기된 제3자, 등기된 자, 대항력 갖춘 뭐 임차인.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 나중에 여러분 문제풀이 할 때 꼭 문제풀이 할 때 이게 돼 있으면은 문제풀이가 쉬운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 백날 풀어봐야 별 볼일 없다 이게. 에?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는 보호하는데 요 물권유도 해제 전에 물권유 제3자인데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선의의 물건요 보호한다 하는 거. 그럼 두 번째 원상회복 요렇게 원칙 원물상 원칙 원물상한 원물상한이 불가능하면 예외 가격상한 돈으로 이것도 뭐 해제 당시의 가격 계약 당시의 가격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해제 당시의 가격 돈 금전반환 시 뭐를 가산한다? 이자 가산 이자 붙여서 이런 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이런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거를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하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네 번째, 해제 효과와 동시행. 요 함께를 또는 이렇게 해서 너무 틀립니다. 해제 효과와 동시행. 그럼 이런 원상회복과 함께 무슨 행위다? 동시행. 그럼 다섯 번째, 소멸한 권리는 부활. 자, 임차인이 매수인으로 샀다. 그럼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매매 계약이 해제돼 가지고 소유권이 매도인 임대인에게 복귀하면은 매수인을 소멸한 임차권은 부활한다. 소멸한 권리는 부활. 요런 식으로 메모해서 여러분이 그죠? 기억하면은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훨씬 쉽고, 여러분 해제해야지 나왔다 그냥 끝나는 거다 이게. 그 다음에 해제권의 소멸 아까 했잖아요, 그죠? 요 다섯 개 해제권의 소멸 이렇게 보면, 그죠? 해제권의 소멸 이렇게 보면, 그지? 소멸도 이렇게 다섯 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권자가 해제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해제권자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 포기. 특히 여러 명일 때 1인이 포기하면 다른 사람이 해제 못한다. 꼭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명일 경우 1인이 포기하면은 다른 해제권자는 다 해제권자의 해제권도 소멸한다. 해제권도 소멸한다.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그죠? 그래서 1인이 포기해서 소멸했죠. 그럼 다른 사람도 소멸한다. 형성권 제척 기간 몇 년? 10년. 그럼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최고했다. 야, 해제할 건지 아니면 빨리 확답해라 라고 최고했더니 상대방이 해제권자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면은, 해제권자의 확답을 받지 못하면 해제권자의 해제권은 소멸한다. 그러면 해제권자의 고유과실로 목적물을 현재의 훼손,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해제권자는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하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이 그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지 있는데, 해지는 여러분 해지 마지막으로 해지는 해제와 해지 구분해야 되죠.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그럼 장래에 향하여 비소급표 이런 청산의 의무 이런 단어가 나오면은 해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계속적 계약 이렇게 나오면 해지인데, 여러분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행에 착수 전에는 해제한 거.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속적 계약하면 해지인데,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자,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이사 가는 거는 해지입니다. 2년 살다가 이사 간다? 그럼 2년 사는 건 그대로 유효. 앞으로 너하고 계약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내가 이사 갈 집을 구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임대인이 소유자가 자기가 이사 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고 안 비워져가지고 임차인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경우 아직까지 사용 시작하기 전에 임차인 못 들어갔다. 그걸 이행 착수하기 전에는 뭐 해제, 계속 안 비워져가지고 그럼 이 계약 없앤 걸로 하고 다시 다른 집을 구해야 되겠다. 이걸 뭐 해제이랍니다. 그걸 이행 착수 전에는 해제. 그래서 계속적 계약하면 일반적으로 해지지만,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서 항상 해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 계약일지라도 이행에 뭐 하기 전에는, 착수하기 전에는
해제하는 거, 막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03페이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겠습니다. 해지도 해지하고 나서 어느 한쪽이 잘못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가 503페이지 보고 있죠? 503페이지 문제 틀린 것인데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채무자가 불이행을 명백히 표시하면은 자 채무자가 아까 불이행을 미리 명백히 표시하면 채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즉시 그죠? 해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아까 요거는 세 개 그죠? 이행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그 세 개는 세 개 없이 채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죠? 그럼 여러분 이행불능 해지하는 경우 이행불능 역시 마찬가지 아까 요것도 세 개 이행 제공 없이 채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급부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죠? 3번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세 개 그거 기억하면 쉽게 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도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전부 해제 가능하고 여러 명일 경우 뭐 해제든 해지든 여러 명일 경우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쉽게 이렇게 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매매 각칙에서 매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까지로 마치고 여러분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음 주도 또 재밌게 여러분과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어쨌든 시간 나는 대로 교재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 교재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많이 읽어야 되면 저 강의와 함께 저 강의도 듣고 일단은 저 강의를 한두번 정도 듣고 그 다음 교재를 천천히 읽으면 아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재는 매년마다 바뀝니다. 대학 교재는 매년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가능하면은 뭐 민법은 옛날 책을 보셔도 관계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그죠. 올해 강의는 올해 책으로 해서 여러분이 해서 기본 교과서를 많이 봐야 시험에서 쉽게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